바로 절대부동식 한번 해볼게요. 자, 절대부동식. 절대부동식은 뭐냐면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부동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해가 묻은 실수가 나오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이제 다 절대부동식이라고 하죠. 자,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절대부동식 한번 좀 보면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 부동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뭐 이렇게 푸시는 분들은 없겠죠, 아마. 예, 요 뭐 x의 범위 이렇다 하면 큰일 나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양변 a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a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공방이 바뀌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거거든. 자, a가 0일 때. a가 0일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못 나눈단 말이지. a가 0이면은. 못 나눠요, 못 나눠. 그럼 얘가 0 곱하기 x가 이제 b보다 크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b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바뀔 거란 말이지. 자, 만약에 b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b가 0보다 크면은 얘 무조건 0 나오는데, 얘가 양수니까 x에다 뭘 집어넣어도 이거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자, b가 0이면은 얘는 무조건 0인데 얘도 무조건 0이다. 그 x에 뭘 집어넣어도 0은 0보다 크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음수인데 얘가 이제 무조건 0이 되니까 x에 뭘 집어넣어도 얘가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요 상황이네요, 요 상황. 즉 뭐냐면은 요런 부등식이 나와 있을 때 a가 0이고 자, b가 0보다 작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건데, 자, 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거 다 해보세요, 이거.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서도 얘네가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AB의 조건을 찾을 줄 알아야 돼. 자, 아시겠죠? 자, 절대부동식, 항상 성립하는 부동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있어요. 자, 뭐 몇 개 한번 좀 나열을 해볼 건데, 자, 기본적인 절대부동식에 대해서 좀 몇 개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기본적인 절대부동식. 자, 한 3개 정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요거죠. 근데 이거 써줘야겠다. ABC는 실수. 자, 이렇게 ABC가 이제 C는 좀 이따 쓸 거라서, 자, ABC가 실수라고 걸려 있을 때, 자, 이런 부등식이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부등식,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다 보면 되겠다. 얘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자, 항상 무조건 0보다 커나 같죠. 이런 거.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요런 거죠. 요렇게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요렇게 해도. 자, 요거는 한번 보여줄게요. 이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자, 이게 이유가, 자, 첫 번째. 얘를 a에 대한 2차 함수로 볼 거예요. a에 대한 2차 함수. 그치,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했죠.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래서 얘가 지금 a에 대한 2차 함수이기 때문에, A축에다가 이제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를 그려 나갈 것인데, 자, 이 그래프 개형 중에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느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게 하는 A가 몇 개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D를 우리가 써줘야 돼요. 자,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B제곱은 마이너스 3B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아,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바로 이 경우랑 이 경우네요. 아, 그러면 지금 플러스일 때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OK가 된 거죠. 자,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여도 B제곱이 마이너스 B제곱으로만 마이너스 B제곱으로만 바뀌는 거니까 예, 똑같죠. 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얘를 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 뭐 똑같은 얘기인데 얘를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b
ba 플러스 4분의 a 제곱 플러스 4분의 3a 제곱 이렇게. 지금 얘가 b니까 a의 1차항 계수가 b니까 어이구 이거 틀렸네. 이게 b 제곱이죠 이게. b 제곱 이렇게. 그러면은 a 절반의 제곱이 이제 4분의 b 제곱이니까 이게 플러스 4분의 3b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면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자,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플러스 2분의 루트 3b의 전체 제곱이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이거는. 네. 해서, 뭐, 추가로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자, 언제 등호가 성립하느냐. 뭐, 각각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0이고. B가 0이면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가 0이고 B가 0일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하는구나. 자, 마찬가지. 자, 요것도 언제 0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일단은 판별식 D가 0일 때를 찾아봐야 되는데 얘가 0일 때를 봐야 되니까 B가 0일 때겠죠. B가 0이면 얘가 날아가고 얘가 날아가니까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럼 이게 통째로 언제 0 되니 물어보면 A마저도 0이 되면 되겠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이제 두 번째 것까지 한번 봤고요. 자, 일단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 자, 얘가 절대값 a 플러스 b 보다는 크거나 같다. 자, 요건데요. 이것도 자 우리가 앞에 명제에서 했죠. a는 b가 있는데 a 제곱은 b 제곱. 이 두 개가 동치, 필요 충분히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게 진리집합이 같을 조건. 뭐 필요충분 조건이죠. 동치. 그러니까 얘를 언제든지 얘로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고 얘를 언제든지 얘로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명제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럴 이게 언제 필요충분이 되는 거냐면 AB가 어때야 돼요? AB가 부가 똑같거나 이제 0일 때까지가 허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지금 양수로 했냐면 이렇게 해줘야겠다. 자, A와 B의 부호가 같거나 0까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0일 때까지 된다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얘 보면은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이니까 얘 무조건 양수고요. 얘는 절대값이 전체가 절대값이니까 얘도 무조건 양수라서 얘는 제곱을 해줘도 완전히 똑같아요, 원래 식이랑. 자, 해서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얘 제곱해보면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절대값 a 플러스 b 절대값 a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자, 요게 성립하느냐 이걸 확인하라는 건데, 자, 얘는요 절대값 a는 자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a가 되고 절대값끼리 합칠 수가 있으니까 절대값 a 제곱이 되고 a 제곱이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나오죠. 이렇게. 자, 요 과정을 그대로 고쳐주시면은, 자, 그 다음 얘 합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2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얘 그냥 빠져나오죠? 자,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더라. 자, 해서 a제곱 b제곱 날라가고요. 뭐 2로 양변 나눠주면, 자, 절대값 ab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의미하는 바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필요충분 조건이라서. 자, 그러면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또 자,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AB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봐야겠죠. 자,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AB가 그냥 나오고요. 이렇게 되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죠. AB랑 AB는 똑같으니까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근데 A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 A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B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 1대 풀고 있잖아요. AB가 음수라고요. AB가 음수.
AB 음수니까 연발자거나 같은 건 항상 성립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경우일 때 이게 다 OK가 되는 거니까 얘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겠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까지 한번 해봤고요. 한번 칠판 지우고 할게요. 자.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 자, 하나 더 있네요. 하나 더. 아까 ABC는 실수 걸어놨었죠? ABC는 실수. 자. 자, 보면은 또 이건 뭐 수학상에서 하는 건데. 눈에 많이 있죠, 이거. 자, 이게 0 바꿔놨다.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죠. 왜냐면 이거 A제곱을 뭐 2분의 1 A제곱, 뭐 2분의 1 A제곱 이렇게 쪼개고, 마찬가지 얘도 쪼개고, 얘도 쪼개서 2분의 1 A제곱이랑 2분의 1 B제곱이랑 얘랑 합치면은 완전제곱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이거 완전제곱 만들어주면은 얘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 외우지 말고 이거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자, 그러면 되면 이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게 뭔가 크거나 같고요. 이 등호는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하겠네요. 자, 근데 이 말고도 이제 중요한 건 5번. 이게 중요한 건데, 자, 2차 부등식에서 자,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건 어차피 뒤에 가서 나와요. 뒤에 가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중학교 때도 학습을 하셨을 테니까. 자, 얘는 이런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조건, 아니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 아니면 0보다 작을 조건, 0보다 작거나 같을 조건, 이런 거. 자, 이런 건데, 자, 선생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직접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자, 0보다 크다. 이거 볼게요. 얘가 절대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자, 그러면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되죠. 아래로 물로. 왜냐면 이런 그림이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 X축, 얘가 0이 될 때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별식 D가 어때야 돼?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겠죠. 그리고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맞춰주면 이게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죠. 만약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붙어버리면 여기까지 되는 거니까 얘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뭐 달달달 외울 게 아니고, 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데 그런 부등식의 종류에는 이런 게 있었구나, 한번 경험해왔구나,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요거예요. 산술계 평균. 자, 일단 이건 뭐냐면, 자, A랑 B는 실수인데 0보다 큰 실수예요. 둘 다 양수. 양수일 때만 얘기하는 건데, 이게 2분의 A 플러스 B가요, 항상 루트 AB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산술 평균이라 부르고요. 이걸 기하 평균이라 불러요. 항상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간에는 이런 절대 부등식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건데요. 자, 요거 측면. 자, 한번 빼볼게요. 자, 빼면 이걸 통분하죠? 그러면 얘가 A 플러스 B 빼기,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A가 양수기 때문에 루트 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 루트 A 제곱? 이렇게 쓰자. 루트 A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 B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 빼기 2 루트 A 루트 B라고 쓸 수가 있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요거 때문에요. 요거 AB 양수. 이거 AB 이거 둘 다 음수 걸리면 이거 보고 바뀌잖아요, 이거. 자, 해서 얘 정리하면은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0보다 항상 크거나 같네요. 뺀 게 0보다 커나 같으니까, 예, 항상 얘가 0보다 커나 같겠, 아, 얘가 얘보다 커나 같겠죠. 그래서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분자가 0일 때니까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등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호 조건. A랑 B랑 같을 때. 자, 그럼 산술기하 평균 이거를 어떻게 보이는 거냐? 자, 아, 어떻게 써먹는 거냐? 자, 예시.
자, x가 양수인데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를 구하려. 자, 근데 이제 산술기압 평균을 보면은 이 두 개 더한 것은, 두 개 더한 것은 무조건 두 개 곱한 거에, 이 2를 2항한 거예요. 2를 2항하면은 두 개 더한 것은 2 루트 두 개 곱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이렇게. 아, 해서 얘는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최소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게 등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을 때, 얘랑 얘랑 같아야지만 등호가 성립하는데, 얘랑 얘랑 같을 경우가 없으면은 이게 등호가 빠져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2보다 크다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최소값이 2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얘랑 얘랑 같을 때가 있는지. 자, 그러면 그냥 x제곱이 1이니까 x는, 근데 우리가 양수죠, 지금. x가 1일 때, 아, x가 1이면은 두 개 같아지는구나.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2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이게 산술기압 쓰실 때 뭐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이것의 최소를 구한다? 그냥 보자마자 그냥 얘랑 얘랑 같을 때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왜? 얘랑 얘랑 같을 때가 있어야 등호 성립할 테니까 그때가 답이겠지. 그러면 x가 1이구나.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하시는 걸 좀 더 추천합니다. 예, 그거 둘 다 아셔야 되죠. 자, 해서 여기까지 해갖고 절대 부등식의 좀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해봤어요.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제 코시 슈바라츠 부등식이라고 해갖고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과서에서 뭐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냥 이제 증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기를 바라는 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에피타이저 영상에서는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해서 절대부등식 한번 연습 잘 해보시고요. 자, 정규 수업 때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